달래를 좀 캐봤습니다. 예, 봄의 대표적인 나물이 달래, 냉이, 쓴박이. 예, 1번이 바로 달래입니다. 예, 달래가 맛은 참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예, 된장에 넣어 먹고, 또 장아찌도 해 먹고, 또 나물로 무쳐 먹기도 하고, 예, 그렇게 하죠. 예, 달래가 어떤 몸에 좋은 성분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달래의 매운맛인데요. 예, 이 달래는 작은 마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달래는 눈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눈이 피로하거나 또 시력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 또 백내장이나 안구 건조증에도 달래가 아주 좋습니다.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눈을 보호하고 또 피로를 풀어줍니다. 또 이 달래는 알리신이 들어있어서 고혈압과 동맥경화, 또 칼륨이 들어있어 가지고 노폐물을 배출하는데도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철분과 염산이 들어있어서 빈혈을 예방합니다. 그래서 습취가 굉장히 많은 양의 철분을 흡수하고, 그래서 뼈도 우리에게 참 좋아지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또 비타민 A와 C가 많이 들어있어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고요. 바이러스에게도 아주 강하게 몸을 지켜줍니다. 또 비타민 C, B1, B2가 들어있어 가지고 우리가 잇몸병이나 입술 터짐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달래입니다. 예, 달래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군락을 이루고, 예, 많이 자란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캐도 밑에 작은 뿌리들이 남아 있어 가지고 거의 그 자리에서 다시 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달래는 여성들의 피부 건강에도 좋습니다. 콜라겐을 형성시켜주고요. 노화를 방지해 줍니다. 또 항암 효과가 있어 가지고, 예, 암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을 막아주고요. 억제시켜 줍니다. 또 이 달래를 드시면, 예,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이 달래를 많이 좀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 항암 효과도 있으니까요. 너무너무 좋은 음식이 바로 이 달래가 되겠습니다. 예, 재배한 것도 좋지만 이렇게 계곡에 들어와서 이런 데서 천연으로 자란 이런 달래를 먹으면 이 성분이 훨씬 더 몇 배나 더 좋은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을 예방시켜주고요. 노인이라든지 여성분들이 골다공증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노인들은 넘어지면 뼈가 어스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래를 많이 드시면 도움 되겠고요. 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서 피로회복에도 도움이 되고, 또 혈액순환, 자양강장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또 생리불순이나 여기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요. 예, 이 따뜻한 성분이라서, 예, 찬 여성들에게 아주 효능이 좋습니다. 맛도 좋고 약성도 이렇게 좋습니다. 그냥 아, 달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드시면 훨씬 더 몸에도 좋고 또 잘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덜에 나가셔서 깨끗한 덜에서 달래를 많이 캐시고, 또 달래를 캐는 중에 자연 속에 있으면 마음의 심신의 안정과 또 평안도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옆에 구리떼도 있고요. 많은 나물들이 있네요. 쑥, 또 망초, 쑥들이 이렇게, 맞습니다. 뽀리뱅이 나물도 있고요. 여기 보면 한삼, 등굴, 고혈압에도 아주 좋은 약초라고 말씀드렸죠. 또 여기도 보면은, 갈퀴, 등굴입니다. 최고의 약성을 가지고 있는 관절염, 류마티스 이런 데도 굉장히 좋은 약초가 바로
이 너무 흔하디 흔한 갈퀴 덩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찔레도 굉장히 좋은 약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산에 들어오면 예, 알면 다 약초지만 모르면 그냥 잡초입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예, 이 나물에 대해서 배우시고 이렇게 뜯어가셔가지고 약으로 많이 예, 드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인동 덩굴도 이렇게 자라네요. 예, 여기 보면 여기에 예, 홀림 나물입니다. 예, 이것도 몸에 엄청 좋은 예, 나물입니다. 예, 전부 먹을 겁니다. 예, 여러분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이 기른 약초들을 드시면 예, 심신의 건강에 많은 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우리 자연과 음식, 자연 음식을 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 감사합니다.